네, 코비 브라이언트가 불의의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. 24일인 오늘 등번호가 24번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. 이사민 기자입니다. 헬기 추락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지아나. 오늘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. 추모 행사에 2만여 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했습니다. 추모 행사가 오늘 2월 24일 열린 이유는 코비 브라이언트 유니폼 번호 24번과 딸 지아나의 번호 2번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. 코비 부인인 벤네사는 남편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NBA 스타였던 마이클 조던을 비롯해 샤킬 오닐 등 코비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며 코비의 죽음에 대해 애도했습니다.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행사 티켓 수익금은 모두 맘바 앤 맘바시타 스포츠 재단에 기부됩니다. SBS 이사면입니다.